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주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에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루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블루투스의 역사부터 동작 방식, 그리고 현재 블루투스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블루투스는 우리 근처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휴대폰, 스피커, 이어폰, 헤드셋, 자동차 등 이 블루투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은 1년에 40억 개가 넘는 전자기기들이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이 되어가지고 전세계에 뿌려진다고 해요. 대단하죠? 블루투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자면은 블루투스는 1989년 스웨덴의 이동통신 회사인 에릭슨 모바일의 CTO 닐스 라이드백과 물리학자 요한 얼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동통신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야 이거 주머니에서 딱 꺼내고 보니까 이게 뭐야? 꼬여있네.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푸는데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어폰을 이거 매번 음악을 들을 때마다 풀어야 되니까 야 이거 내가 나름 물리학자인데 이거 이어폰 쓸 때마다 줄 푼다는 게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현자타임 비슷한 게 온 거죠. 그래서 요한 울만이라는 사람이 회사의 CTO를 찾아갑니다. 즉이요, 당신은 이 매일 이어폰이나 이 헤드셋에 줄을 푸는 당신의 삶에 만족을 하십니까? 이 물어보니까 CTO가 야 이거 무선 기술이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만들게? 라고 물어보니까 야 그것까지는 제가 그 아직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하면서 이 근거리에 특화가 된 무선 통신에 대해서 연구가 천천히 시작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에릭슨 모바일은 이제 그 무선 통신에 대해서 이 조예가 깊은 이 고급 인력들을 회사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이 에릭슨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이 무선 통신과 관련해서 90년도에 막 박사학위를 받은 얍 할슨 박사도 스웨덴 본사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폰 헤드셋을 선 없이 무선 통신으로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술을 꾸준히 연구를 해오다가 5년 뒤 1994년도에 이 연구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에릭슨 모바일은 디지털 통신 기기를 위한 이 근거리 무선 통신 규약을 딱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근데 사실 기술을 연구를 하는 것과 그 제품에 그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일반적인 연구는 이 연구의 70%에서 90%까지만 완성을 해도 연구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시장에 내놓고 판매를 하려면은 그 퀄리티나 안정성이 이 7, 80%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99% 혹은 그 이상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자칫 판매를 했다가 뭐 AS나 뭐 반품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94년도에 일단 규약만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이 기술을 더욱 안정화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야 근데 이거 기술을 만들어 놓고 이 우리만 쓰면은 이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줄어들게 되죠. 이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들끼리 연결이 돼야 하므로 에릭슨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이 이 규약을 같이 따라주고 이 블루투스 모듈을 제품에 장착을 해가지고 서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에릭슨 모바일은 그때부터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기술의 우수성을 이제 알리고 다녀야 하는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어떤 회사가 가장 무선 통신을 필요로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동통신 회사와 노트북 회사들을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사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릭슨은 조건들을 걸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 블루투스로 이 돈 조금 호주머니에 챙겨보겠다고 이 만드는 기능이 아니다. 너네들의 제품들의 기능과 응? 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 라고 설득을 했고 모바일 회사인 에릭슨, 노키아, 그리고 노트북을 제조했던 회사인 IBM, 도시바, 그리고 인텔이 동의를 했고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무선통신 규약의 이름을 뭘로 할까 이제 회사들마다 하나씩 의견을 내게 됩니다. 처음에 에릭슨이 플러트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람둥이죠. 노키아는 이 라디오 전파들을 이 지휘한다는 의미로 컨덕터라고 제안을 합니다. 지휘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IBM은 PAN, 판으로 제안을 합니다. 퍼스널 에어리아 네트워크의 약자죠. 근데 여기서 인텔이 바로 딴지를 걸게 됩니다. 마, PAN을 구글에 쳐봐라. PAN을 구글에 치면은 100만 개가 넘는 웹사이트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거 상표도 못 만든다. 수많은 후보들의 이름이 제시가 되는 와중에 인텔 출신의 개발자 짐 칼다흐가 박수 3번 시작으로 분위기를 휘어잡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일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나라 이 스웨덴을 포함한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대한 역사와 관련을 해서 제가 요즘 역사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내에 이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통합한 헤럴드 블루투스라는 국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어지럽고 이 혼란스러운 이 무선통신 규약을 통합한다는 의미로 블루투스로 갑시다 했는데 이 의견은 5초 만에 이제 묵살이 당하죠.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2주 뒤에 이제 제안받은 이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나씩 해보는데 그 이름을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있었던 게 블루투스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근거리 무선통신 규약의 이름이 블루투스로 확정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고도 헤롤드 블루투스의 앞글자 H와 B를 따서 룬문자로 H와 B를 결합을 해서 블루투스의 로고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후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다같이 이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1999년 블루투스의 스펙 1.0이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같은 연도에 최초의 블루투스가 적용된 무선 이어폰이 하크에서 발표가 되었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라는 이름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4년 뒤 2004년도에는 일주일에 100만 개가 넘는 블루투스 모듈이 장착된 전자기기들이 전 세계로 로켓 배송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물론 달려 있고요. 그러면은 블루투스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이 블루투스의 동작 원리도 와이파이나 라디오 같은 이 주파수 통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동을 하는 거죠. 이 진동을 하면은 그 진동수가 있을 텐데 그 일정한 시간당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진동수를 나타내는 국제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주파수라고도 하죠. 여러분도 들어보셨다시피 모든 물질은 그 고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역시 사람 고유의 진동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물질은 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원자 내에서 진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그 물체의 고유의 진동수가 되는 거죠. 우리 집에서 쓰는 이 전자기기들을 보면은 뭐 220V에 60Hz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압이 220V고 이 오르락내리락 이 진동을 1초에 60번을 한다는 의미예요. 진동을 합니다. 기타줄도 둥 튕기면은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조율을 할 때도 줄을 풀어가지고 진동을 더 많이 내면은 깊고 멀리 오래 가는 소리가 나고 좀 더 바짝 조율을 하면은 더 음은 높지만 진동은 더 짧아지게 되는 거죠. 컴퓨터에서는 이 진동으로 데이터를 옮기기도 합니다. 컴퓨터는 모든 게 0과 1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하시는 게임도 0과 1로만 이루어진 거고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뭐 윈도우든 다 파고 내려가다 보면은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이 듣는 음악도 사실 그 음악 파일을 까보면은 0과 1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코니님 0과 1로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하실 텐데 0과 1이 모아진다면은 거기에 의미도 같이 실리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진법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진법은 이제 숫자를 0과 1로만 표현을 하는 건데 각 자릿수가 1, 2, 4, 8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빵빵빵빵은 숫자 0을 의미하고요. 빵빵빵 1은 숫자가 1이죠. 이제 이진법으로 10을 표현을 하려면은 이 8의 자릿수에 스위치를 올려서 1로 만들고 2의 자릿수에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1을 만들면은 1, 0, 1, 0으로 하면은 10을 의미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음악을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더 조그맣게 쪼개지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숫자 0은 음계에서 도로 하고 1은 레, 2는 미.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다 각각의 숫자로 약속을 서로 한 다음에 꾸준히 0과 1로 이루어진 진동을 생성해서 보내주면은 그게 이제 멜로디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진동을 보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0이라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생긴 진동을 보낸다고 하면은 1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레를 보내고 싶으면은 저희가 아까 이 빵이 도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처음에 이 빵을 보내야 되니까 빵을 표시하는 진동 4번 둥둥둥둥을 보내면은 얘가 이 진동을 받아보고 아 빵이구나 어? 그러면은 도구나. 레를 보내면은 1을 보낸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빵빵빵 1 둥둥둥둥 이런 진동을 보내면은 얘가 이 진동을 받아보고 아 이거 레구나 이렇게 진동만으로 도와 레를 울려줘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던 거죠. 어 권희님 근데 이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진동으로 막 지들끼리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그럼 전자파가 발생하는데 이거 인체에 해롭지 않을까요? 하실 텐데 블루투스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와 비슷하게 아 이 정도 진동이면은 인체에 흡수가 돼도 건강에 큰 걱정이 없겠구나 라고 알려진 산업, 과학, 의료 용도인 ISM 대역에 포함되는 2.4GHz에서 2.485GHz의 대역을 사용합니다. 2.4GHz 이거 진동의 수죠. 1초에 이런 파동이 24억 번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빠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블루투스 키보드 동글을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에 키보드를 입력을 하면은 바로 동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모듈이 장착된 두 개의 장비가 서로 만나면은 서로 블루투스 기능이 켜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서로 알아봐야겠죠? 근데 2.4GHz의 대역폭을 쓰는 가정기기는 너무나도 많아요. 뭐 와이파이도 2.4GHz고 뭐 라우터, 전자레인지, IoT 기기들도 다 2.4GHz 대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는 그 대역에서 79개의 채널을 예약을 해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79개의 채널을 사용을 하는데 간섭이 그래도 어느 정도가 있으니까 이 79개의 채널을 1초에 1600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통신이 원활한 채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듈이 만나면은 서로 이제 일정한 진동을 보내서 알아보게 되겠죠. 그리고 연결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결을 시도하는 모듈이 이제 네 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비밀번호가 맞으면은 이제 페어링을 시작합니다. 짝짓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를 확인을 하고 연결이 된다면은 이제 이들 간에 피코넷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 블루투스에 연결된 애들끼리 이 네트워크 안에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와중에도 79개의 채널을 1초에 1600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이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블루투스의 신호가 1초에 24억 번 진동을 하고 이 블루투스가 1초에 1600번씩 채널을 이동해가면서 원활한 통신을 할 때 당신은 그 1초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1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 제 유튜브를 보셨다고요? 그것은 바로 아주 의미 있는 1초입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블루투스의 연결 방식은 1대1 연결 방식도 있고 이 하나의 방장이 있고 여러 개의 참여자가 있는 1대다 연결도 가능합니다. 또한 블루투스끼리 하나의 큰 피코넷 안에서 그물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다대다 형식의 연결도 물론 가능하죠. 아니 근데 건희님, 요즘 블루투스보다 이 와이파이가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인데 블루투스가 꼭 필요한가요? 하실 텐데 이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는 이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이 둘 다 이제 무선으로 통신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는 건 똑같지만은 둘 다 이제 유선 기술을 무선 기술로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인데 이 블루투스는 이 USB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무선 통신 기술이고요. 와이파이는 그 이더넷, 그 여러분 그 회색 선 있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통신 기술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자동차랑 블루투스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연결을 한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 또 전화 와가지고 뭐 자동차용 뭐 와이파이 뭐 플랜을 뭐 구매해야 된다느니 뭐 자동차용 인터넷은 뭐 결합이니 뭐 가족 할인이니 뭐 피곤하게 또 알아보고 뭐 인터넷 가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블루투스는 사실 인터넷이 아니라 USB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근거리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무선 통신 기술이 자기 목적에 맞게 특화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이 두 개를 간단히 비교를 해볼게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대역은 둘 다 2.4GHz를 쓰지만은 요즘 뭐 와이파이가 뭐 5G니 뭐니 하면서 뭐 간섭이 없이 빨라져야 된다면서 5.0GHz로 튀긴 했죠. 속도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는 뭐 최대 1초에 2Mbps 정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알려져 있고 와이파이는 뭐 요즘 뭐 기가 인터넷이니 뭐니 하는 시대죠. 최대 1초에 1300Mbps를 지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속도로는 뭐 싸움이 안 되죠. 650배가 빨라요. 그리고 유효 거리도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블루투스는 뭐 10m 내외, 와이파이는 100m 내외까지 연결이 안정적으로 된다고 하죠. 근데 사실 블루투스도 뭐 100m까지 가는 그 상위 클래스의 블루투스도 있긴 합니다. 근데 파워 소모도 크고 연결도 비교적 불안정하죠. 보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블루투스가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신호가 대체적으로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죠. 그 반대로 와이파이는 사실 보안 기능은 블루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만 워낙 여기저기 많고 멀리 가니까 훨씬 위험하다는 느낌이 있긴 하죠. 그리고 연결 대수도 블루투스는 제한된 기기의 개수만 연결이 가능하고요. 와이파이는 아주 많은 유저까지 동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공항 와이파이도 여러 명이 한 번에 연결을 하죠. 이렇게 와이파이는 근 장거리에 특화된 이더넷을 대체하기 위해 나온 무선 연결이고요. 블루투스는 근거리에 특화된 USB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무선 연결입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버전별로 큰 업데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은 1999년도에 발표되었던 블루투스 1.0 버전은 사실 많이 미흡했죠. 블루투스 모듈은 있으나 이 기기의 제조사가 다르면은 호환이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 보안도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5년 뒤 2004년에 나온 블루투스 2.0 버전에서는 느렸던 속도도 이론적으로 초당 3Mbps까지 올라갈 수 있는 EDR을 지원을 하였고요. 이 장치 간의 호환성이 많이 개선이 되었죠. 그리고 2009년에 나온 블루투스 3.0 버전에서도 역시 속도, 안정성 향상, 그리고 블루투스 간의 사진, 그림, 동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게 다양한 약속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전력 소모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2010년도에 나온 블루투스 4.0 버전은 전력 소모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LTE 통신이 나오면서 블루투스와의 간섭이 심해지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개선이 되었고, 이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서로 연결이 해제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다시 연결해주는 기술이 포함이 됐죠. 그리고 2016년도에 나온 블루투스 5 역시 전송 속도, 통신 거리 등이 IoT 사물 인터넷 시대에 초점이 맞추어져가지고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처럼 블루투스는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주었고요. 파격적인 업데이트가 없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발빠르게 사람들의 요구에 발맞추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죠. 또한 2019년에 블루투스가 암을 유발한다? 라는 얘기가 세상에 돌게 되었는데, 사실 블루투스는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바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블루투스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부터 버려라 라고 하면서 블루투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고 밝혔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블루투스 무선통신의 역사, 동작 원리, 그리고 시대에 맞춰 블루투스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